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생겨나는 큰 고난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반과의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죠. 바로 에서와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에서와 가까워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옮기고 있는데요.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죠. 이 천사들을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보기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보여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군대라는 것이 실제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군대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대신 치르는 그러한 천사들이겠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군대를 보내셔서 에서와의 문제를 미리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해 두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인류 구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 앞서서 군대를 먼저 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죽을 수 있는 이 큰 위기에서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약삭빠른 야곱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셨지만 야곱은 자신의 사자를 통해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종들에게
에서를 만나면 야곱이 부자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데 에서에게 은혜를 받기 원한다 라고 전하라고 했죠. 지금 야곱은 그 에서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형 에서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죠.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죠. 하지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와 평안을 얻지만 다시 이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종들이 다녀와서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식을 전합니다. 에서를 만나고 야곱의 소식을 전했더니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라반이 형제들이 이끌고 야곱을 쫓아왔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7절은 이 야곱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이 답답하다라는 말은 괴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른 의미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괴로운 와중에도 자신의 식솔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죠. 그래서 에서가 한 떼를 공격하면 다른 한 떼가 도망가게 만듭니다. 정말 잔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이렇게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다급하게 식소를 나누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베델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야곱과 함께하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총과 진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은 그 많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복을 받았고 말씀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천국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처자식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의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만 모르고 있습니다. 베델의 약속대로 하란에서 함께 하셨고 라반에게서 지켜주셨고 지금도 그의 군대를 에서에게 미리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스라엘을 반드시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시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제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삼면의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 둘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 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넓한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넓한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제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제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